감상 코너 룰렛을 돌려보내갖고 랜덤으로 노래를 골다운 소리 들려드리는 시간 컬투 음감회. 그렇지 그렇지. 아, 알았어. 알았어. 알고 나니까 알았어. 이놈의 인기란 아주 사행성이에요. 말 그대로 사행성이에요. 사심이 엄청 들어간 사행성 음악 감상 코너. 고품격 아니에요. 중품격 아니에요. 저품격 음악 코너 컬트 음감회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특별한 분들이 여기를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아, 드디어 이분들이 함께합니다. 저랑 제 대본 이게 맞습니까? 체급이 완전 다른 체급만 다르니까 모든 것이 다른 그들. 네. 그들은 과연 뭘 먹고 살까요? 여러분 격하게 환영해 주세요. NCT 드림. 네, 인사할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와 얘기는 NCT. 안녕하세요, NCT 드림입니다. 자, 각자 인사 좀 해줄까요? 재민이부터. 나부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사랑둥이 재민입니다. 사랑둥이 재민. 네, 안녕하세요. 엔시티 드림의 막내 지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도 때도 없는 눈웃음 제노입니다. 네, 제노. 안녕하세요. NCT 드림의 머리 제일 큰 철러입니다. 되는데. 안녕하세요. 세상을 비춘 자 런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위기 메이커 해찬입니다. 예. 이 철러. 네. 네, 머리를 크다 그래서 괜히 또 정이 갑니다. 근데 안 되는데 한참 보면 안 되는데. 머리가 큰 머리가 아닌데. 아니 근데 저희 팀에서는 커? 제 탑이에요. 그래요. 뭐라도 탑을 찍는다는 것은. 네, 여기 저보다 조금 좀 더 크긴 한데. 근데 보이는 거는 제 거. 보이는 건 천러가 좀 그렇다. 네. 사실 얘 더 커요. 누구 재민 누구? 지성 씨. 아 지. 오 네. 그래요. 둘레가 어떻게 됩니까? 60. 60cm. 오 진짜? 60인부터가 우리 권이거든요. 근데 이제 천러는 저는 58이에요. 아, 근데 보이는 게 그래서 그렇다.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저는 61입니다. 저는 63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야. 네. 살찌면 머리도 두꺼워져요. 예. 높이가 찌니까 네, 그것도 올라가거든. 오, NCT 127하고 NCT U는 다녀갔어요. 네. 네, 몇 번씩 다녀갔고 드림은 처음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아, 어때요, 좀 첫 출연. 우리 해찬 씨는 좀 나오. 아, 네. 저 같은 경우는 127도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두 달 전에도 나왔었는데 네. 나왔었었잖아요. 사실 올 때마다 항상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아유. 오히려 웃다가 가는 것 같아서 그래요.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 오늘도 드림 멤버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첫 와본 소감이 어떤지 궁금해요. 진짜 이게 계속 방송으로만 듣거나 보거나 했었는데 정말 저희도 나가고 싶다고 생각을 항상 했는데 항상 못 나왔거든요. 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방청객이 있었을 때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네. 난리났어, 난리났어. 그럼 아유. 자 이번에 저희한테 지금 들고 온 이 새 앨범이 와우. 와우. 새 앨범이 그냥 디자인도 예쁘다 아주. 네, 사인 앨범 받았지요. 릴로드냐요, 릴로드. 네, 네 맞습니다. 장전이잖아요, 장전. 네, 네 맞습니다. 오, 릴로드. 오, 릴로드. 어떤 앨범이지? 자, 마. 자, 홍보하세요. 아, 네. 저희 릴로드 앨범이 사실 제목이 재장전이잖아요. 재장전. 네, 저희가 사실 9개월 만에 컴백하는 거여서 저희가 새롭게 준비해서 재장전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앨범 전체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고 색깔도 굉장히 다채로우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릴로드. 아 이거 난 깜짝 놀랐네. 여기 딱 열었는데 안에 이게 조그만 종이로 심장 쏙 터질 듯한 올 콤보라고 써 있던데 나 이게 무슨 뭐가 쿠폰인 줄 알고 야 좋은 거 들어 있다 그랬는데 아니었어요. 콤보 세트인 줄 알았어. 예, 나 무슨 세트인 줄 알고 맛있어 보여 가지고 심장 쏙 터질 듯한 올 콤보고 치킨하고 뭐 햄버거 같이 들어 있나 뭐 이런 건데 아니었어요. 예. 아쉽지만 네. 아쉽지만 예예 예. 자, 타이틀곡이랑 뭐 이런 거 좀 얘기 좀 해 주시죠. 누가? 네. 누가 할까요? 타이틀곡은 일단 어반 트랩 장르 그리고 베이스 라인 강렬한 비트가 질주 본능을 일깨우는 그런 뭘 곡이고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저희가 곡 소개를 네. 잘하고 싶어서 여기 적어왔는데 잘하고 싶어 네. 한마디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되게 운전할 때 듣고 싶은 그런 속도를 느끼고 싶은 그런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속도감이 느껴지는 그렇습니다. 네. 오, 자, 타이틀곡 제목이 라이딩. 라이딩이라는 노래. 아니 이제 앨범 선 주문량만 50만 장이라고 들었는데 와. 네. 우리 시즈니 분들께서 또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팬클럽 이름? NCT 지은이 이제 공식 이름인데 시즌. 네 저희가 이제 팬분들을 부를 때는 시즈니라고 부르고 시즈니 귀엽게 네. 시즈니 오. 귀엽다 귀엽다 난리 났어 게시판도 지금 뭐 계속 뭐 근데 재민 군한테 계속
애플로 추천해달라는 친구는 그 평상시에 집에서 많이 보나 봐요? 아 맞아요. 저는 많이 봐요. 그쪽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영화도 많고 많지. 요즘에는 더 그렇죠. 네네. 뭐 드라마도 많고 해가지고. 네, 근데 추천은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왜냐하면 홍보되니까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따로 알려주세요. 네. 홍보되니까 안 돼.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코너를 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저희 룰렛을 돌리는 거예요. 저희가 네. 자, 일단 NCT 드림의 신곡 타이틀곡 라이딩 6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곡 홍보를 위해서는 이 곡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네. 네. NCT 드림이 운이 좋다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나오길 간절히. 네. 그 밖에 저희 노래 컬트 노래랑 SM 엔터 선배들의 노래로 꽉꽉 채워져 있어요. 네. 거기다가 꽝이 3칸입니다. 꽝. 꽝이 나오면 다시 돌리는데요. 3번 연속 꽝이 나오면 코너를 마무리하고 제가 다시 돌려보내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정도 나왔다 그러면 그것도 대박인 거예요. 네, 대박. 네. 예, 예. 그건 그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네. 그런 경우 있어요? 없었어요. 두 번 연속이 나온 팀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세 번은 없었습니다. 와, 진짜 예. 긴장. 해보고 싶기도 한다. 빰 세 번을요? 또 화제는 되겠네요. 아, 뭔가 네 화제로 네. 노래 못 듣고. 아,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NCT 멤버들의 목격담 궁금점도 여러분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선택된 노래 듣고 감상평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77-50원이고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우리 NCT니까 직접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돌려요? 세 개만 우리가 지기 싫어서 제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해찬이 해찬의 기가 어느 정도 통할지 3, 2, 1 Let's go. 하나 꽝꽝꽝꽝 과연 라이딩 나오나 라이딩 나오나 왜? 제가 존경하는 공방신기의 왜라는 공방신기의 왜? 왜 나왔어? 괜찮은 후배들이네요. 본인의 신곡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선배의 노래를 틀기 위해서 첫 번째는 양보. 좋았어요. 길게는 아니고 1절만 들을게요. 1절. 1절만 듣고 오겠습니다. 동방신기 왜? 왜? 왜 이게 나왔어? 왜? 아 이야기 해야 돼요? 아 지금 듣는 거 아니에요? 나 지금 듣는 줄 알았네. 백효리 씨 거 누가 읽어볼까요? 재민군 읽어볼까요? 네. 네네. 안녕 우리 드림이들. 오늘 어린이날인데 우리 드림이들 어렸을 적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린이 드림이들은 어린이날에 특별한 무언가를 한 적이 있나요? 어린이날이라고 치면 우리가 대부분 초등학교나 네. 저학년에서 네. 고학년 올라갈 때쯤 네. 얘기하는데 그때부터도 가수가 꿈이었나요? 어때요, 다들? 저희가 되게 지성이도 그렇고 초등학교 때부터 연습생을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랬구나. 네, 거의 뭐 어린이날이든 언제든 그냥 항상 연습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지금 누가 제일 막내가 그럼 지금, 네, 지금 몇 살인 거예요? 지금 만 18이요. 만 18? 네. 아, 마흔이라 그런 줄 알았어. 마흔. 선생님들 모시고 하는 건데. 마흔 열여덟 모르. 만 18? 그럼 네. 시작한 게 몇 살 때 시작했어요? 연습생 시절. 12살 5학년 때 시작. 5학년 때. 와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와. 그럼 아직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약간 해당되는 그나마. 예. 아직도 그렇구나. 예. 예. 무리수였네요. 예. 무리수였죠. 예. 그러게 너무 컸네. 네. 예. 제노는 몇 살 때 그러면? 저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네. 때부터 시작을 했고. 야,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네요, 그냥. 네, 거의 다 그냥 진짜 형제처럼 진짜 네. 지내는 것 같아, 딱 봐도. 엄청 장난치고. 첫년은 어땠어요? 어린 시절이. 저는요? 저는 중국의 그 어린이날 6월 1일이거든요. 아, 중국의 어린이날은 6월 1일이야. 네. 그래서 그때는 항상 엄마가 저 데려서 엄마가. 공원 가서 뭐 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상이 좋은 게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 잘 받고 자랐어. 사람들이 네. 선해 보인다. 선해 네. 보여. 좋다. 동방신기의 왜 후배들이 뽑은 노래 1절만 들어보겠습니다. 왜 Keep your head down. You know time. 야 진짜 냉정하게 1절을 듣죠? 1절만 딱 듣고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공식 컬투쇼 인별그램으로 문자들이 엄청 질문이 많이 오고 있답니다. 인별그램으로. 네. 일단은 SM 선배들이 꽤 많잖아요. 네. 네. 가장 친한 선배들 누가 있을까요?
아, 사실 다 굉장히 다 되게 잘 챙겨주셔가지고. 동방신 좀 전에 나왔던 동방신기는 어때요? 그 윤우 형은 항상 이제 저희 보면은 무대 어땠다 이런 걸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본인도 해주고. 네, 진짜로. 네. 진짜 고맙게. 사실은 어릴 때 워낙 그렇지. 정말 존경하고 봐왔던 롤 모델. 네, 뭐 연습생 시작하기도 전부터 봐왔던 선배님들이셔서 사실은 친해질 기회가 있긴 했지만 그냥 그 존경하는 모습이 계속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네. 좀 이렇게 그러면 되게 롤 모델처럼 좀 약간 큰 선배고 그러면 좀 친근한 선배는 그러면 누가 있을까요? NCT 127. 그건 아이스. 아이스. 그래 그래. 좋았다 좋다. 자, 문자 하나 읽을까요? 누가 읽을까요, 이거? 막내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장 1420님. 1402님. 작년 가을에 친구들이랑 한강 갔는데 매우 잘생긴 두 친구가 커플 자전거를 끌고 와서 보니까 드림의 런진이와 지성이더라고요. 지성이 이제 자전거 탈 수 있다고 하던데 얼마 만에 두 발 자전거를 배웠나요? 어린이날에 딱 걸맞는 질문. 두 발 자전거를 첫 배운 지는 얼마나 됐어요? 사실 정말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아 진짜? 네, 제가 어릴 때는 항상 연습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탈 기회가 없었구나.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했는데 이거를 보셨네요. 와 이거는 맞아요, 약간 창피한데 앞뒤로 같이 타는 자전거였는데 이제 저는 탈 줄 아는데 이제 두 명을 하는 게 사실 이게 가벼우면 모르겠는데 또 얘가 굉장히 키가 커서 그렇지. 무서워서 진짜 10m 경간에 이거 한강을 떨어질 뻔한 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중간에 하다가. 못 배웠으니까 아직 자전거 완벽해 그럼? 제가 알려주긴 했는데 한 번 더 느꼈어요 이게. 혼자는 아직 불안하다고 했죠. 네, 재능이 있어야지 좀 할 수 있는 거구나. 타고 나야 되는구나. 그거 타야겠네. 그거 보조바퀴 달린 거 옆에. 네발 자전거. 언젠간 우리 지성이가 서울 시내를 따릉이를 타고 활보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네. 그렇군요. 아 선물 하나 주세요 이분한테. 그러네. 목격담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지성이가 1번부터 우와. 25번 번호 하나 골라주세요. 저는 19번이요. 19번. 19번. 19번은요. 프라이팬 세트. 프라이팬 세트를. 애고라스. 그래요. 근데 이렇게 팀끼리 같이 있으면 뭐 네. 활동할 때는 그렇지만 활동 안 할 때는 좀 뭐 숙소 생활을 좀 합니까? 네. 그렇지. 거의 뭐 하고 놀아요? 이렇게 같이 있어요. 어제도 좀 많이 놀았는데 그냥 정말 저희들은 약간 조금 유치하게 노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거 유치해? 뭐. 그런 거 좋아해? 예, 보통 뭐 게임도 하긴 하지만 정말 뭐라 해야 되지? 또래 사람들과 좀 많이 다른 막 애교 배틀 그냥 이런 것도 하고. 애교 배틀? 애교 배틀? 그거 설명해야 돼요. 그 하는 사람 있고 아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그거 그 얘기는요? 이따 갔다 와서 들으세요. 제가 2부로 넘어가서 할게요. 네. 애교 배틀 2부에서 한다! 컬트쇼 NCT 드림과 함께 2부의 문을 열어봅니다. 아이고 활짝! 기다렸어요 지금. 자, 천노가 하던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네. 그 저희 애교 벨트 하려면 무조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런쥔 형하고 해찬이 형 아니면 재민이 형 셋이서 엄청 배틀 많이 붙어요? 맞아요. 또 요즘 떠오르는 신흥 강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성이도. 그러면 일단 이 네 명이 배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예. 자, 또 신흥 강자부터 할까요? 네. 신흥 강자, 떠오르는 신흥 강자 지성부터. 자, 저희 화면 보고 저. 처음에 그 좀 약하게 그래도 약간 처음. 네, 처음부터 세게 가야 돼. 네. 좋아. Yeah. 자 시동 걸었어. Oh 좋아. 끝난 거예요? 계속 해야죠. 이게 첫 번째고 계속 이제. 이제 돌아가는 거야. 지금 점점 돌아가는 세지는 거야. 거예요. 그럼 재밌는 건가요? 희준이 땅에. 안 끝났어. 네. 자 지금 재미. 해봐. 짱구나 3번. 우선 죄송합니다. 네. 확실히 내가 애교 제일 잘해. 해찬 내가 진짜 잘해. 잘해. 잘한다 해찬이. 런쥔이 잠깐만 4번. 저는 뭐래? 못. 야. 오케이. 났어. 야 그러면은 게시판이 방송놈들은 해찬의 승리로 인정해. 해찬. 확실히네.
찬양 잘하지. 8868님께 애교 배틀 기대하고 있을게. 할미 좋아서 눈물을 흘릴 준비가 됐어. 할미 좋아서 눈물을. 할미 팬이. 네. 해찬이가 선물 하나 골라주시죠. 1번부터 25번. 아~ 저는 5번 고르겠습니다. 자, 5번은요. 5번 백화점 상품권. 왜요? 잘 골라. 잘 고르네. 네. 자 이제. 니네들의 노래가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오늘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늘 자기가 좀 운이 좀 기운이 좋은 것 같다 생각하는 멤버가 돌려볼까요? 그러면 제가 해볼까요? 오케이, 철학. 철학. 역시 우리 큰 친구들이 방금까지 차에서 잘 돌립니다. 기운을 담아서. 대두, 대두. 방금까지 차에서 푹 자다 와가지고. 좋아서 천능 돌려, 천능. 간다. 오우, 세게 돌려, 세게 돌려서. 하나, 둘, 자, 라이딩 나와야 되는데요.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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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 번에 다 꽝꽝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히려 다시 한번 더 돌릴 기회가 있어 자 이왕 꽝 나온 거 두 번 더 가자 두 번 더 가자 들을 뻔했어 우리가 누가 돌릴까요 재민이가 재민이가 한번 재민이가 한번 돌려보도록 가자 가자 꽝 한번 나오자 한 번 더 연속 세 번을 기록할 것인지 자 화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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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중 제발 드디어 나왔군요 이 기운이 좋았어요 역시 GM 이제 노래 나갈 건데 질문 하나 인별그램 질문 하나 이거 우리 제노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시죠 네 새 안무를 받으면 누가 제일 먼저 외우는지 야 이거 진짜 궁금하다 반대로 질문해 볼 수도 있겠죠 네, 네 누가 제일 숙지를 느리게 나중에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좀 약간 저희가 같이 연습을 하면서 좀 답답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 경이롭기 시작했어요 네. 놀랍지 않아요 네. 아, 그 친구 있어요 아, 느린 것도 느린 건데 안무를 외우고 다음 날 초기화를 시켜서 올 정도 그런 경지에 오른 친구가 있어요. 누가 한 명 무게를 보고 쓰겠네요. 경이로운 멤버가 우리 재민이가. 아 재민이가. 네,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 박수. 아. 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경이롭다고 할 줄 몰랐네요. 예, 예. 이게 행복 지수가 높은 거야. 아 그렇죠. 자꾸 스트레스가 그걸 외우려고 그쵸, 하는 것보다 그냥 정말 일을 까먹어 버리는 거죠. 네, 그다음에 뭐 다시 외우면 되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긍정적이다, 긍정적이야. 일단은 그 저희 라이딩 노래를 음원으로 틀어드릴 테니까 네. 살짝 좀 이렇게 무대에서 좀 보여주시면 알겠습니다. 네네. 자 재민 씨 잘 외우고 있는지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아, 네.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 무대로 보실게요. 라이딩. 네. 네. 자 이건 중간에 틀리지 마요. 네네. 음원으로 가겠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야. 재민 군이 뽑은 라이딩. 자 박수로 함께합니다. 예, NCT Dream. 짝짝짝짝짝짝짝짝. 모두 다 sit back 이젠 아주 hey 날 향한 scream 오랜 기다림의 끝에 불을 붙여 시동 거는 순간 it's game over Talk talk 어디가 더 talk talk 네 귀로 다 그랬던 게 so okay 지지치는 바탕마차는 위로 난 손을 넘어서 시간은 자유롭게 거침없이 핸들 더 꺾어 붕 뜨는 몸은 마치 like a rollercoaster 터질듯 액셀을 밟아봐 위아래 control We won't stop the race until it's over Talk talk 어떤 말도 talk talk 이 순간 속 우릴 설명 못해 가슴 눈부시는 속보 일어나 다 모두 몰라
속을 향해 몇 번이고 함께 뛰어넘어 Burn up the fire 다시 내일이 올 때까지 심장 속 터질 듯한 에너지 Running and running 끝까지 너를 던져 We'll be running and running 기도는 break break down 매번 갈아치워가 내게 이젠 세상에 멋있어. 진짜 파워풀하고 설명대로 그냥 차를 운전하고 있다면 좀 밟고 싶어지는 아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안전한 선에서 김민 씨가 안 그래도 똑같이 느꼈네. 엑셀을 밟고 싶은데 차가 없네. 갑자기 밟아 풀었어요 그냥. 자, 이채원 씨 너무 좋아서 옷 물어뜯으면서 보고 있어요.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재민 좋았어요? 네. 아니 보고 나니까 이해가 가. 이걸 어떻게 외워요? 동작이 계속 반복되는 것도 많이 없는 것 같아. 예. 멋지다. 와, 이걸 어떻게 외우나? 멋지다, 멋져. 남자가 봐도 멋지네요. 멋진데 너무 어려워요. 네. 어떻게 외웠지? 자,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지금 인별그램으로 하나씩 질문 읽어보고 답하는 걸로 갈게요. 네. 멤버들의 태몽이 궁금해요. 태몽 있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 본인의 태몽. 저 지성 뭐예요? 저 최근에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봤는데. 태몽. 잠시 봐도 될까요 그 내용을? 아 그래요? 적어놨어. 근데 이게 되게 길어? 네. 약간 좀 요약해서 말하자면 엄청 악세사리 가득한 방에서 약간 다 마음에 안 들었는데 딱 그 주인장의 딱 맨 아래 오른쪽 구석에 되게 반짝이는 것이 있었대요. 그걸 딱 고르신 거야 엄마가? 그쵸. 와우. 주인장이 그거 안 파는 거라고 했었는데 주인장이? 근데 엄마가 계속해서 이거 없으면 그냥 가겠다고 해서 그걸 딱? 그래서 딱 가진 거죠. 와우. 어머니가 되게 디테일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너무 강렬했던 그 태몽이어서 기억하고 계시나 보다. 제노는 저는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등장은 구렁이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렁이. 전형적이긴 하다. 구렁이라도. 네. 구렁이가 어머니 이를 또 아래 이를 이렇게 감으신 거예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구렁이가 나온 그거는 저예요. 제 태몽이 이제 약간 엄청 큰 뱀이. 뱀이. 엄마가 이제 자다가 불편해서 이불을 딱 했는데 엄청 큰 뱀이 자기를 감싸고 있었대요. 오, 강렬하다. 와, 희한하지. 태몽들은 약간 다 저런 식이야. 이모 희한하죠. 오, 뱀 나오고 용. 태몽 있어요? 저요? 저는 근데 돼지가 엄마를 감싸고 이렇게 돼지 꿈이네요. 그러네요. 복권 사셔야 될 거 그랬네. 이렇게 네. 멤버들이 알려지지 않은 취미는 무엇인지 궁금해요 하셨네요. 취미는 다 알려졌나요? 사실 저희가 다 완전 팬분들한테 말하기 때문에 예. 새롭게 가진 취미라든가 그래 최근에 뭐 관심 있다라든가 없으면 넘어가면 됩니다. 저희 저는 새롭게 생긴 취미가 있습니다. 뭐예요? 저는 해찬. 재민이 말투 따라하기가. 재민이 말투 따라하기. 오늘 해찬이 갖고 나를. 뭐 예를 들면 런진이가 저한테 장난을 쳤어요. 아 참. 근데 이 상황, 이 말투랑 이 상황이 재밌는 건데 그냥 갑자기 장난을 딱 치면 심각하네. 약간 이 말투가. 지금 어리지널 좀 그런데 하면 재민이 버전이. 오리지널. 심각하네. 이거예요. 근데 멋있게 말하네. 심각하네. 되게 웃긴 그렇죠. 그 상황이 재밌어요. 맞아요. 맞아요. 좋다. 잠버릇이나 습관이 궁금하다는데요. 잠버릇. 방을 같이 쓰는 멤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일단 런진이는 가끔 말을 해요. 아 잠꼬대를 했다. 네, 잠꼬대로 가끔 말을 하는데 항상 본인은 몰라요. 근데. 아 그렇지 모르지 잠꼬대는. 네. 근데 그게 한국어인지 중국어인지 잘 모르겠어요. 못 알아듣는. 약간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 네. 잠꼬대 이기 국어네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본인 모르는 진짜 잠꼬대인가 보다. 본인 모른다. 잠옷은 뭐 입고 잡니까? 티셔츠랑 반바지가 네. 거의 대부분. 아 티셔츠 반바지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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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 그런 거 안 입는구나. 뭐 잠옷으로 딱 정식 잠옷은 안 입는구나. 네. 뭐, 저는 요즘 활동 기간이니까 다음 날 나가야 할 때 그 입는 옷을 입고 자요. 아, 다음 날 아침에 나가라고 그대로 난다고? 이래야 일어나자마자 바로 나갈 수 있어. 아, 그럼 안 씻고 나가라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네. 그럼 아침에 세수 안 하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샵에서 하니까 샵에서 다 하는 거야. 아, 전형적인 남자 스타일이네. 아, 귀찮아 그냥 그대로 자. 예. 어 이거 단톡방에서 누가 제일 말을 많이 하고 누가 제일 안 읽나요? 단톡방에서는 이제 제일 말을 많이 하는 거는 런쥔이가 제일 많이 하는 런쥔이가 네. 제일 이렇게 많이 네. 가정에 근데 많은 이제 그 밑에 답장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 왜 그럴까요? 왜? 저 탈퇴했어요. 빨리 나가요. 네. 아마 탈퇴한 것도 모를 거예요. 런쥔이가 방에 자기가 보고 웃긴 것들을 항상 아, 올리는데 사실은 그게 딱히 재미가 없어. 자기는 재밌다고 그러는데 안 받아주니까. 네. 그런데 그것도 되게 노력이거든요. 맞아요. 멤버들 웃으라고 올려주는 거는. 그래서 항상 지성이한테 가지고 야 너 크크크라도 올려라. 반응을 해줘라. 막내만 괜히 막내만. 분명히 다 읽었다고 떴어요. 근데 답장이 없어요. 진짜. 반응 좀 해주세요. 노력해야 되는데. 아,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그렇죠. 서로 노력해요. 좀 더 네. 재밌는 거 올리기로 하고. 런쥔이가 뭘 올리는지 저도 그 단톡방에 좀 들어가 보면 안 됩니까? 궁금하긴 하다 진짜. 근데 우리도 나가 그냥. 안 보고 미안하다 런쥔이 하면서. 자 6011님. 지난달에 청담 프리마 호텔 사거리에서 NCT 드림 재민 씨 퍼 자켓 입고 걸어가는 거 봤어요. 안 더우셨는지 물어보고 싶어. 지난달이면 얼마 안 됐네. 지난달이면 4월달이어도 온도가 꽤 올라갔을 때거든요. 퍼라는 것은 털을 얘기하는 건데. 저거는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아니 지금 목격담 몇 개 왔는데 다 이 퍼 잠바를 입고 다닌다고. 저는 프리마 호텔 사거리에서 퍼 자켓을 그때 뭐지? 2019년도 이후로 지금까지 입은 적이 거의 뭐 2020년 초반 때만 입었을걸요? 2020년 아, 초반 완전 뭐 1월 2월 아, 이건 아마도 제가 아닐 거예요. 딴 사람이에요? 도대체 저랑 얼마나 닮으셨길래 뭔가 약간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인데 자켓이 네. 똑같은 게 있는 거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젊은 남자인데 자켓이 똑같으니까 저건 재민밖에 없다. 지역으로 봤을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은 해요. 네, 그죠, 확실하죠. 그죠? 네, 지역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 닮은 사람이 계속 이 동네를 돌아다니는 모양이에요. 신기하네요. 와 그렇군요. 이상하네. 보플갱어인가. 당연히 재민인 줄 알았는데. 자 문자 하나 누가 읽어주실래요? 네 2018년 12월 중순에 신혼여행을 갔다 올 때 공항 출국장 문이 열렸는데 카메라 플래시가 막 터지고 사람들이 무지 많아서 엄청 놀랐는데 저희 뒤에서 NCT 분들이 나오고 계셨어요. 어찌나 놀랬던지 근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2366님 신혼여행 갔다 오시는 상황이었어요. 뭐다 이거 본인들이 신혼여행 갔다 와서 자 오빠 가자 지금 상 잘 챙겼지? 이거 뭐야 이제 NCT 아 깜짝이야. 목격담 올려주세요. 제노 씨가 선물 하나 올라줄까요? 1번부터 25번. 저는 25번 하겠습니다. 25번은요 왁싱 상품권. 야, 나왔다. 왁싱 신혼부부한테 딱이죠. 그래. 좋다. 자 이거는 누가 읽어볼까요? 이거 1246님 거. 네 1246님이 네 재작년에 지성 제노 재민 해찬이랑 검정고시 같이 봤어요. 와. 다 같이 모여 있는 거 너무 보기 좋았는데 생각보다 키가 너무 크고 오로라가 느껴져요. 오로라 팬인 거 티 못 냈어요. 1위 가수 드림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아우라가 느껴졌는데 이걸 오로라로 잘못 알고. 요즘은 이게 오로라가 대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왜 오로라라고 그냥. 오로라가 느껴졌대요. 네. 선물 하나 드리죠. 자 해창이가 골라보죠. 아 또 네. 오로라가 느껴지는 선물 하나 골라주세요. 자 이번에는 15번 가겠습니다. 자 15번. 15번은 몇 번가요? 그렇지! 왁싱 상품권! 네 이제 좀 더워지시니까 네. 더워지니까 네. 미리 준비해야지. 맞아. 한 번 더 돌림판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누가 돌려볼까요 이번에는? 그러면 금손인 제가 한번. 아 런쥔이. 세상을 빛낸 비추는 자.
갑니다. 런진이 가자. 자, 갑니다. 한 번 더 나오면 더 운이 좋은 건데요. 노래 한 번 더 나가라요. 저번에 나가라. 우와. 광고 듣고 와서 아, 네. 어, 한번 듣고 와서 이따 끝곡으로 저희가 들려드릴게요. 아, 예. 자, 금손인 런쥔이 라이딩을 또 뽑아놨기 때문에 일단은 마음속에 아주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들을 겁니다. 이따 가시기 전에. 네. 자, 문자 하나씩 또 우리 재민군 하나 들고 볼게요. 네, 이번 컴백을 위해서 각자 재장전한 부분이 있나요? 드림 더 위로 라이딩하도록 항상 응원할게요. 오, 감사합니다. 각자 재장전한 부분이 따로 있네요. 확실히 뭔가 재장전. 마음적으로 그다음에 좀 아 열정적으로 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더 열심히 하자. 그래서 딱 초심을 찾는 느낌. 아, 정신력을. 네. 그쵸. 아 재무장해. 그래 아까 춤출 때도 보니까 막내가 제일 열심히 하더라고. 무대보다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럼 무대 때 열심히 안 해. 가만두질 않아. 아. 이제 1858 저번 달에 청담동에서 자전거 타는 제노 씨를 봤어요. 저는 전동 킥보드 타고 있었는데 혹시 따라가는 걸로 오해할까봐 제가 앞질러 갔습니다. 아, 이게 아마도 제가 헬스장을 가는 길에 네, 길이었어요. 자전거 타고 왔구나. 네. 그래서 보통 자전거를 자주 타는데 이게 기억이 나요. 어 그래요? 그 앞서고 앞쪽으로 앞서 간 사람이 기억이 나요. 어. 그래서 네, 그게 인도여 갖고 제가 빨리는 가지 않았고 아.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기억이 인식이 됐다는 거 보니까 선물 하나 주셔야 되겠네요. 아. 1번부터 25번. 1번이요. 1번은요. 아, 왁싱 사고. 아! 초반에 두 개인가 빼고는 다 잘 보고 있습니다. 진짜 네. 그렇게 돼 있어요. 다. 예, 그럼요. 정말로. 아, 천로 씨 왜 그래요? 내가 좀 뭐 거짓말합니까? 대박. 예. 써 있어요, 여기다. 자, 대표로 한 분이 계획과 인사 말씀 부탁드리고요. 라이딩을 허르고 있습니다. 누가 하실까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9개월 만에 컴백을 해서 여러분께 많은 무대, 많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앞으로 활동 계속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5월 10일 날 또 콘서트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도 활동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NCT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이딩 들으면서 저희는 3부로 넘어갈게요. 라이딩! 에러.